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입니다. 저는 어린이날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쁜 일을 겪어서 이야기해봐요. 지안이 예준이, 이번 어린이날에 뭐 갖고 싶어? 가지고 싶은 거 미리 정해놔. 그럼 엄마랑 아빠가 사줄 테니까, 알았지? 와, 진짜? 나 가지고 싶은 거 있어. 히히, 신난다. 뭐? 아싸, 장난감 신난다. 나 그럼 천국의 긍정이 왕국 세트 사고 싶었는데 그걸로 할래. 장난감이니 벌써, 예준이는? 너무 비싼 거는 안 된다. 그거 얼마짜리니? 그거 아마 50만원인가 할 텐데. 미쳤어? 등대 스매싱 맞아볼래? 50만원짜리 장난감을 사달라니 혼날래 정말. 그래 예준아, 채 50만원어치 사달라고 하면 몰라도 장난감 50만원은 안 된다. 아 뭐야, 뭐든지 사준 것처럼 하더니 개똥 같아. 뭐라고? 이예준, 너 뭐라 했어? 혼날래? 엄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안 사준다? 아 알겠어, 잘못했어. 그냥 혼잣말 잘못한 거야. 알았어, 그럼 고를게. 얼마짜리 사야 하는데? 10만원 미만이야. 그것도 비싼 거야. 알겠어? 자,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토이 매장이니까 필요한 거 골라와. 알겠지? 오빠 뭐 살 거야? 와, 뭐 사지? 같이 가자. 야 시끄러워, 간식 꺼라. 따라오지 말고 너가 고르고 싶은 거 알아서 골라, 이 바보야. 이씨, 나 바보 아니야. 엄마, 오빠가 나보고 바보래. 예준, 지안이 여기까지 와서 또 싸우고 갈 거야? 예준이 너 동생 안 챙기면 아무것도 안 살 거야? 아씨, 알았어. 아, 짜증나. 따라와, 이지안. 아씨, 옆에서 대신 조용히 있어라, 알았지? 알겠어. 나도 옆에서 내가 원하는 거 고르고 있을게. 오, 대박! 이거 99,000원이네? 아싸, 이거면 사주겠지? 10만원 미만이라 했으니까. 히, 대박! 오빠, 나는 이거 살래. 이거 인형 귀엽다. 히히. 야, 그거 6만원인데 4만원도 거의 비는데 딱 맞춰서 사야지, 바보야. 너는 그럼 계산도 못하냐? 오빠, 어차피 이 돈들은 우리 가족들의 돈인데 일부러 더 지출할 필요가 뭐 있어? 필요하고 갖고 싶은 거 사면 되지. 어쭈, 까분다 아주. 오, 대박! 천궁의 긍정이 왕국 세트다. 미친. 와, 어린이날 기념으로 50만원에서 20% 할인해서 40만원? 대박, 미쳤다. 아, 이거 진짜 가지고 싶다. 오빠 빨리 가자. 이제 골랐으면 엄마 아빠 기다리겠어. 야, 기다려. 보채지 말고. 바꿀 수도 있어. 기다려. 오호, 이거 장난감 교환 기프트 카드잖아. 히히, 5만원짜리를 10장 챙기면 50만원. 히, 이걸로 나중에 그럼 천국의 긍정이 왕국 세트 사야지. 히히. 야, 지안아, 일로 와봐. 오빠가 너 가방에 아까 메모장 넣어놨는데 좀 꺼낼게. 일로 와봐. 뭐? 뭔 메모장? 그런 거 없는데? 야, 자꾸 잔소리 말고 와보라고. 히히, 신난다. 지안이는 키 작아서 그냥 넘어가줄 수도 있어. 히히. 합의 159,000원입니다. 카드 거기에 꽂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가자. 각자 장난감들 두고 나가자. 어? 뭐지? 저 죄송한데 다 계산했는데 소리가 울리네요? 어? 이상하네. 한 분씩 나가보시겠어요? 어? 이상하다. 나 지나가니까 소리나, 엄마. 이상하네. 죄송한데 제품만 지나가 볼게요. 저 죄송한데 아이만 지나가 볼게요. 정말 죄송한데 가방 줘보시겠어요? 가방 한번 통과시켜볼게요. 무슨 일이야, 영미씨? 가방에서 자꾸 보안 소리가 들려서요. 아, 그래? 실례합니다. 아이 부모님 놀라셨죠? 저 죄송하지만 가방에서 보안 사운드가 체크돼서 내부 확인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네, 물론이죠. 확인해보세요. 어, 이건 저희 매장 기프트 카드가 무려 50만원어치? 네? 기프트 카드가 50만원어치요? 지안이, 너 이거 챙겼어? 응? 아니, 난 저게 뭔지도 모르는데. 저게 왜 가방에 있지? 지안이, 너가 안 챙겼는데 왜 거기에 있어? 맞아! 아까 지안이가 챙기는 거 봤어! 너 왜 이거 챙겼어? 아니야, 바보야! 내가 안 챙겼어! 난 저거 필요 없어!
아, 우선 진정하시고요. 여기 사람들도 많으니 저희 위에 사무실로 올라가셔서 CCTV 확인하면서 말씀하시죠. 딸, 우선 진정하고 올라가자. 울지 말고. 응, 알았지. 아, 우선 확인해보니까 CCTV를 부모님께서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뭐야, 예준이 너? 저걸 훔쳐서 감히 지한이 가방에 넣고 지한이한테? 너 집에 가서 보자. 예준, 너 아주 죽었어? 아, 죄송해요 엄마 아빠. 쉿, 조용히 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 애가 그렇게 훔친 거니 저희가 변상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식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생기네요. 카드는 안 받아도 되니 변상할 테니 선처 안 될까요? 아닙니다. 우선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변상해 주시면 저희가 기프트카드는 판매로 제공해 드릴게요. 아이만 주의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 99,000원짜리 장난감은 여기에 두고 갈게요. 아까 보니 고아원으로 아이들에게도 후원이 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매하였지만 이건 그쪽으로 후원 부탁드려요. 뭐야! 저건 나 사주기로 한 거잖아! 이해준, 너 조용히 안 해? 너 집에 가서 봐! 아빠는 집 가서 엄마 아빠한테 죽도록 혼났어요. 등짝 스매싱과 엉덩이를 하도 맞아서 울고 불고 손 계속 들고 있어서 손을 벌벌 떨고 장난감도 보내줘서 오빠의 이번 어린이날은 최악이었죠. 게다가 거기서 구매한 기프트 카드는 부모님이 저한테 주셨고 아껴 쓸 수 있게 그때그때 필요한 거 사자고 하셨죠. 그리고 오빠는 그 비용만큼 집에서 설거지 청소, 화장실 청소 등 각종 노동으로 일하기로 해서 오빠가 맨날 입이 튀어나온 채로 힘없이 있어요. 그래도 오빠가 저한테 누명 씌우려 했는데 이 정도면 참 교육한 거 맞죠?